자, 오늘은 17강 이제 시퀀셜 데이터와 RNN이라는 좀 새로운 토픽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딥러닝 파트에 들어와서 배운 게 뭐뭐 있었죠? 뉴럴 네트워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하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배웠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실용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배웠었어요. 요거랑 좀 다르게 이제 오늘은 좀 시퀀셜한 데이터를 다루는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시퀀셜한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주로 텍스트나 뭐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퀀셜한 데이터들 많죠. 그런 것들을 다룰 때쓸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건데 오늘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갈 거예요. 지금까지 거보다 조금 한 단계, 반 단계, 3 단계 정도 어려울 텐데 정신 잘 차리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슈퍼바이즈 러닝 세팅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풋, 벡터, 매트릭스, 횟수 뭐가 됐든 인풋이 들어오고요. 그걸 인풋으로 어떤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어떤 펑션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얘가 뭐에 대한 건지 그 레이블을 맞추도록 하는 게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했었어요. 오늘 할 것도 여전히 슈퍼바이즈 러닝이긴 해요. 비슷한 세팅인데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저 X가 이미지처럼 이렇게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1부터 N까지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시퀀스로 주어지는 문제들을 얘기해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이 경기 보신 분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독일을 상대로 우리가 이겼던 그 경기에 두 번째 골을 넣는 장면인데, 예, 저는 그때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봤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이런 식으로 비디오라는 게 뭐예요? 이미지들의 시퀀스죠. 저런 거는 우리가 저 비디오의 내용이 뭔지 인식하려고 하면은 인풋으로 주어져야 되는 게 X1부터 XN까지가 하나하나의 이미지가 되겠죠. 밑에 있는 거는 텍스트예요. 어떤 센텐스예요. 문장이라는 것도 단어들이 연속으로 배열되어 있는 어떤 시퀀스죠. 이두 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저 프레임들 막 이상하게 섞어놓으면은 이 원래의 의미를 좀 잃어버리겠죠? 저거 역으로 재생하면은 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대에서 공이 나오겠죠? 문장도 마찬가지로 단어 순서 막 섞어놓으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거나 이해를 할수 없는 문장이 나오겠죠? 주식 데이터, 이런 것도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쭉 시퀀스로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태풍, 허리케인 같은 건데, 허리케인이 발생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이동도 하고 규모도 커지고 뭐 주변에 주는 영향이나 이런 것도 다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뭐 인류의 되게 오래된 난제잖아요. 태풍이 우리한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것인가를 예측해서 그거에 대해 대비를 하고 뭐 대피할 지역은 대피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시퀀셜 문제예요.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이미지들의 시퀀스, 이거는 단어들의 시퀀스, 얘는 숫자들의 시퀀스, 이거는 요한 자리 한 자리들이 그 픽셀이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림처럼 그려놨지만 거기에 있는 기상 정보들이 채널로 존재하는 이미지 같은 거예요. 우리는 RGB 코드로 이제 보통 이미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기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압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게 관측된 값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의 시간 순서에 따른 시퀀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본질 자체가 저렇게 시퀀셜하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고 머신러닝을 결국 우리가 왜 해요? 이거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거 하려면은 시간 순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무시하고 그냥 IID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도 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오늘부터 거의 종강할 때까지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예상하시겠지만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이유가 그 시간 순서를 따지려면은 수식 같은 게좀 복잡해져요, 아무래도. 예, 네, 그래서 이런 템포럴 또는 시퀀셜한 릴레이션십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X는 이제 시퀀스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시퀀스로 받을 거고 Y 같은 경우 우리 레이블은 어떻게 될까요? 레이블도 시퀀스일까요? 가령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허리케인 트레이스가 주어졌을 때 Y는 뭐가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궁금해할까요? 그거에 따라서 Y가 시퀀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퀀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저 태풍이 얼마만큼의 피해량을 줬느냐, 뭐그 집을 몇 개나 부셨느냐, 뭐 사람을 몇 명이나 죽게 했느냐 이런 거를 예측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날 그날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 X1부터 첫 날부터 I-1번째 날까지, 그러니까 I번째를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날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날 걸 예측하는 문제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YI를 예측해야 되겠죠. 각각의 I마다, 매일매일 날짜마다. 반면에 그 이 태풍이 여기서 발생을 했을 때 하여튼 최종적으로 없어지는데 며칠 걸리느냐 그걸 예측하고 싶으면은 이거는 정답이 딱 하나가 있겠죠. 8일 뒤에 없어졌다 이런 게 있겠죠. 이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풀고자 하는 문제는 그 시퀀스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스텝스텝마다 뭔가를 예측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태스크에 따라서는 그냥 하나의 값만 딱 예측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다룰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 다른 예제 하나 들어보면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 워드 프로세서 요새 그런 기능 다 있죠. 그 문법 틀리면 빨간 밑줄 그어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내가 문장을 다 쓰고 나서 뭐 버튼을 누르면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쓰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그 결과가 나오죠.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까지 쓴 거, 1부터 I까지 내가 지금까지 쓴 거를 가지고 문법상 뭔가 이상하면은 밑줄을 그어줘야 되면은 이 I마다 Y가 있어야 되겠죠. 스텝마다. 반면에 이 문장이 어떤 토픽이냐, 뭐 이런 거를 클래스파이 하는 거라 그러면은 끝까지 글이 완성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 그냥 클래스피케이션을 해서 하나의 답이 딱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레이블은 하나의 그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오늘 다 바로 볼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자,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예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 그 이미지 캡처닝이라는 테스크가 있어요. 이미지를 인풋으로 주고 얘를 설명하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AI가 제너레이트 해내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은 이미지 하나는 그냥 X 하나예요. 그렇죠? 얘는 시퀀스가 아니죠. 근데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 거는 단어들의 시퀀스가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다르죠. 얘 그냥 클래스파이 해서 얘는 고양이야가 아니라 얘는 고양이가 그뭐 바닥에 앉아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비주얼 Q&A, VQA라고 부르는데 이건 조금 더 어려운 테스크예요. 이미지 주고 텍스트로 질문을 주고 그 다음에 답을 여기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고난이도 테스크죠. 이런 걸 할 때도 이제 시퀀셜한 인풋이 아닌 것도 들어가고 시퀀셜한 인풋도 들어가고 아웃풋도 시퀀셜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X랑 Y가 지금 어떤 건 시퀀셜하고 어떤 건 아닐 수 있는 게 막 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서. 결국 시퀀셜한 데이터를 다룰 때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배워두면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저걸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복잡한 예제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챗GPT가 나와서 이런 게 더 이상 신기한 시대가 아니게 됐는데 그거 보셨어요? ChatGPT-4.5라고 새로 나온 거 있죠. 진짜 잘 돼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 막 그림 같은 거 그려달라 그러면은 진짜 잘 그려요. 한 번에는 잘 안 되고 거기다가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은 착착착착 바뀌어가지고 나와. 되게 신기하고 해보세요. 이제 이게 제가 이 슬라이드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꿈같은 얘기였는데 이제 진짜 꽤 자연스럽게 되는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아요. 이거에 근간이 되는 모델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건강할 때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뭐냐면 그 그림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테스크예요. 그 보면은 이런 사진을 한 장 딱 던져주고 여기서 머그컵이 무슨 색이야? 라고 물으면은 AI가 이미지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이해해서 어떤 답을 내놔야 되는 테스크예요. 이 앞에 있던 BQA랑 비슷한데 얘는 이제 저걸 여러 단계에 걸쳐서 가는 질문을, 다음 질문을 추가 질문을 줄 수 있고 추가 질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답할 수 있게 그런 다이얼로그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전에 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기억이 어려운지는 아마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요새 로봇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 음식 갖다 주고 이런 거 로봇이 하는 데들도 있죠.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런 거할때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는. 근데 로봇이 그 쉬운 방법은 전체 도면을 로봇이 알고 있으면 좀더 쉬울 거예요. 저런 그림을 로봇이 알고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은 좌표 찾아가지고 그냥 갖다 주면 되죠. 뭐 7번 테이블 하면은 입력하면 그냥 가면 돼요. 입력된 좌표로.
근데 그게 아니고 로봇도 사람처럼 눈이 달려 있고 카메라가 달려 있고 전체 지도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런 상황을 상정한 거예요. 전체 맵이 없고. 그리고 사람이 말로 지시를 내리는데, 자, 그 복도에서 방문 두 개를 통과하고 세 번째 있는 데서 오른쪽으로 꺾어라. 뭐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은 가면서 방문이 하나 지났다, 두개 지났다라는 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오른쪽으로 꺾어라, 왼쪽으로 꺾어라, 아니면 키친에서 뭘 가져와라, 이렇게 했을 때, 아, 여기가 키친이구나라는 것도 파악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태스크예요, 사실. 이런 거를 하는 데서 있어서도, 결국 이게 시퀀셜 데이터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자취가 있고, 해왔던 액션의 자취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아, 내가 다음 액션 뭘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선택하게 하는, 뭐 그런 태스크로 볼 수가 있고, 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태스크라, 예전에 제가 있던 팀에서 좀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도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게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다루는 지금 머신러닝 문제들을 조금 한번 제너럴라이즈해서 얘기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다 이런 거였어요. 인풋 X가 들어오고, 뭔가 우리 네트워크에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거 가지고 아웃풋을 내는. 이거를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식을 쓸 때, 인풋은 파란색 X를 쓰고요. 히든 스테이트는 H는 핑크색을 쓰고 아웃풋은 항상 녹색 Y를 쓰고 있어요. 그 색깔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투원이에요. 뭔가가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값들 가지고 무언가 연산을 해서 아웃풋으로 숫자가 나가는 반방향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문제들은 이랬었어요. 오늘부터 할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매니투원 시퀀스가 들어와요. 인풋이 시퀀스로 들어오고 얘네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순서가 섞이면 안 되니까. 순서대로 처리를 해서 아웃풋은 하나만 나오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비디오를 인풋으로 주면, 얘는 이제 프레임 이미지들의 시퀀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프레임 이미지들을 다 읽어가지고, 아, 얘는 뭐에 대한 비디오야? 라고 아웃풋을 하나를 딱 내는 거죠. 그리고, 매니 투 매니.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레임 한 단계마다 얘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우리가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멀리뛰기를 하는 영상이다, 이러면은, 멀리뛰기를 하는 스텝들이 있죠. 처음에 준비, 서 있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하죠. 그 도움 잡기를 하죠. 그러다가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착지를 하죠. 그런 한 단계를 다 이제 레이블을 달아놓고 맞추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우리가 프레임을 읽을 때마다 어떤 아웃풋을 내줘야 되겠죠. 아까 이제, 글쓸때 에러 체크하는 것도 이런 거에 한 일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얘가 지금까지 문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패스파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쓰이는 게이 매니 투 매니예요. 그다음에 원투 매니 우리 아까 봤죠? 이미지 한 장을 주고 그 텍스트로 이제 디스크라이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인풋은 하나밖에 안 들어왔는데 아웃풋으로는 여러 개가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제너럴한 건 이런 형태예요. 인풋으로 쭉 읽고 인풋이 끝나는 순간부터 아웃풋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도 시퀀스고,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도 시퀀스인데, 둘이 길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1대1로 매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쫙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음 아웃풋을 내주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그 내용들은. 예. 그래서 인트로를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미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시퀀셜 데이터는 텍스트를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텍스트를 다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워드 이제 단어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워드 임베딩이라는 게 뭐냐? 지명구 학생? 워드가 뭔가요? 단어가 뭔가요? 네,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자, 단어가 뭐냐라고 보면 보통 저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언어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smallest meaningful unit of speech. 우리가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여러 단어를 써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더 쪼개면 이제 의미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를 워드라고 정의를 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예전에 어떤 유명하신 분이 100년 전에
의미를 담는 기본이 되는 단위이고, 서큘러리티 없이 어떤 단어를 정의할 때 그 단어를 다시 사용을 하면은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 단어를 몰라서 사전을 찾았는데 그 단어가 다시 써 있으면 안 되죠. 다른 단어들만 이용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다. 이게 어휘의 정의이래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단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오브젝트나 어떤 컨셉, 어떤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한 그냥 어떤 약속인 거죠. 자의적인 어떤 표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는 저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 한 단어만 얘기하고 있지 않죠. 많은 단어들을 포함해서 복합적인 어떤 생각을 전달을 하는데 쓰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 한 단어 한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할까요? 아무도 그렇지 않죠. 그냥 습관대로 다음 단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컨셉이 있고 그거를 표현하려면은 긴 문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AI한테 이 언어를 가르치고 싶으면 이런 방법으로 될까요? 사전을 주고 이 단어는 이런 뜻이야. 이걸 쫙 공부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장을 만들어봐. 이러면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도 그렇게 안 배우죠. 어린 아이들도 그냥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저럴 땐 저런 말을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지. 이렇게 정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우리가 가려고 그러면은 단어란 무엇인가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배우고 있는 머신러닝, 모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랬죠? 이미지도 벡터로 표현했고, 뭐,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벡터로 표현하는데, 단어나 문장 같은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도 하나의 벡터에다가 그 의미를 잘 담아서 표현을 하고, 그 벡터들의 연산을 가지고 뭔가 아웃풋을 내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벡터라는 거는 이게 예를 들어 10차원, 뭐 9차원짜리 벡터라고 치면은 어떤 9차원 공간 안에 있는 하나의 점인 거죠, 저게. 그럼 그 9차원 공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단어의 의미가 되게 비슷한 거의 동의어에 가까운 것부터 뭐 반의어도 있고 관련성이 있는 것도 있고 좀 관련성이 적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관련성이 높은 것들끼리는 좀 가까이 뭉쳐 있고 아닌 것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단어의 의미가 좀 잘 표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게 해줄 건데 이제 이 시멘틱스를 잘 담아가지고 어떤 단어를 잘 표현하는 어떤 벡터를 만들고 싶은 게 이 워드 인베딩의 목표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에 잘 맞게 그 의미를 잘 담아서 표현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다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라고 생각했을 때요. 예를 들어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사전적인 의미, 우리가 원래 사전에서 찾았을 때 학생이라는 걸 찾으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학생은.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학생 할 때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우리가 그냥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뭔가 통계적인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런 거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와 관계없이 스쿨, 뭐 칼리지, 뭐 대학, 공부, 선생님, 뭐 강사, 교재, 교실 뭐 이런 단어들과 많이 쓰이는 어떤 단어예요. 그냥 통계적으로 수많은 글을 얘한테 읽히고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키면은 얘네들 사이에 어딘가 가까운 데에 있으면은 그건 좋은 인베딩이 된다라는 컨셉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되게 무식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말은 되죠. 이런 단어들이랑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런 단어들이 있는 세팅에서 어느 한 단어 뚫어놓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면은 뭐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식으로 단어의 정의를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단어들과 많이 만나느냐, 같이 존재하느냐, 그걸 가지고 그 단어의 그냥 정체성을 부여해버리자는 게 요 머신러닝 기반 NLP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초창기에 나온 연구 두 개만 딱 소개를 드리고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대충 이런 컨셉이라 정도만 아시고 이걸 이제 갖다 쓰기만 할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나온 게 워드 투 벡이라고 해서 2013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말 그대로 단어를 벡터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고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랑 같은 컨셉이야. 수많은 세상에 있는 텍스트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거기서 통계를 내서 같은 문장 안에 또는 각 단어 앞뒤로, 얘는 이제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각 단어 앞뒤로 그 여기 더블 M이라고 그랬죠? M개 안에 같이 나왔던 단어는 카운트 1을 올려요.
그러면은 이 문장 같은 경우에 into라는 단어 안에서 지금 M이라고 하면은 앞뒤로 두 단어네. 그러니까 지금 problems랑 turning이랑 banking이랑 crisis가 co-occur한 단어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 통계를 내요. 수많은 그래서 모든 단어를 중심에 놓고 앞뒤로 두 단어씩 같이 나타났었으면 요두 단어가 같이 나타났다는 걸 그냥 통계를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단어들은 굉장히 그 빈도가 좀 높게 나타날 거고 어떤 것들은 가끔 나타나고 대부분은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리퀀시를 다 모은 다음에 우리가 요 확률을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할 건데 이 식이 되게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 별게 아니에요. WT가 T번째 단어예요. 문장 내에서 어떤 T번째 단어예요. T번째 단어가 주어졌을 때 T 플러스 J번째 단어. 근데 J가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 M부터 M, 마이너스 2부터 E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 T 플러스 2. 왜냐면 0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T번째 단어를 기준으로 하나 앞에, 두개 앞에, 하나 뒤에, 두개 뒤에. 그 단어들에 대해서 확률 있죠. 이 확률이 실제로 나타났을 그 확률이 우리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맥시마이즈 하게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이 텍스트 전체 T1부터 N까지 요 앞뒤에 있는 모든 두 개에 대해서 저 확률을 다 곱한 라이클리후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책에서 읽은 거 가지고 통계를 낸게 맥시마이즈가 되도록 요 확률 분포를 에스티메이트 하겠다는 거죠.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죠? 자, 이거를 배울 수가 있으면은 요 P를 예측해 주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만 있으면은 이거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뭐 미분해서 하고 하는 거할수 있는데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두 단어가 같이 나타났을 때그 코어 어커런스 비율 확률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저 모델만 만들어 주면 그걸 해주는 저 워드 임베딩이 만들어진다. 그걸 갖다 쓰면 된다. 이런 정도의 생각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워드 투 백이고요. 요 다음 해에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른 아이디어 하나 나온 게 이제 글로브라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벡터라는 말인데, 자, 여기서는 그 코어 어커런스한 프로빌리티를 계산하는 건 맞는데, 그 조건부 확률에서 이게 나왔을 때그 주변에 저게 나오는 거랑 저게 나왔을 때 이게 나오는 거두 개의 확률을 서로 다르게 가져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드 임베딩이 WI랑 W-J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틸다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안 붙어 있는 건 내가 주체일 때예요. 나를 중심으로 앞뒤로 두개 안에 있으면 내가 중심이고 그 있는 애들이 틸다를 쓰는 거고 반대로 다른 애가 중심에 있을 때 내가 그 주변에 있었으면은 내가 틸다가 되고 걔가 없는 게 되고 그두 개를 구분해서 만들자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놓고서 마지막에 저 둘이 평균돼서 하고 사실 그렇게 다르게 안 나와요. 뭐 그냥 아이디어였어요, 저게. 그래서 지금 여기 식을 보시면 얘는 그냥 바이어스니까 요 앞부분이 지금 결국 WI랑 WJ,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되는 단어랑 주변에 있는 단어들의 내적이죠. 걔네들의 시밀러리티죠, 이게. 플러스 바이어스니까. 그거가 뭐랑 지금 스퀘어드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고 있냐면 로그 XIJ예요. XIJ가 뭐냐면 이거예요. P, I의 기본 J. J번째 단어가 주어졌을 때 I번째 단어가 나올 확률은 데이터에서 우리가 카운팅했죠. 그거에다가 로그 씌운 거니까 10번 나왔으면 뭐 1, 100번 나왔으면 2, 1000번 나왔으면 3.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관련성이 높을수록 내적했을 때 값이 커지도록 되겠죠. 걔네들이 자주 코어 하는 단어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 워드 임베딩을 배우면 좋다라면서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조건부 확률로 이제 아이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요 K 단어들이 나왔을 확률, 스팀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나왔을 확률 이런 것도 지금 얘기해 본 건데 요 확률만 보면은 별 차이 없어 보여요. 다 작은 값들이니까. 근데 비율을 계산해 보면 스팀이 나왔을 때이 K가 나올 확률 분의 아이스가 나왔을 때 K가 나왔을 비율 해보면 이게 수증기랑 지금 얼음이잖아요. 딱그 과학책에서 고체랑 기체 얘기하는 부분 생각이 나죠. 그런 식으로 이 솔리드라는 단어는 요 값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아이스가 고체고 스팀은 기체니까 이 값이 위에 게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게 크게 나오고 가스는 반대로 스팀 쪽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평소보다 이게 작게 나오고 그거랑 상관없는 다른 단어들이 1에 가깝게 나온다는 거는 이 둘의 확률이 비슷하다. 이런 그
주변 단어와의 관계를 얘가 잘 모델링한다. 이런 얘기를 논문에 실어놨고요. 이걸 가지고 결국 만들어진 임베딩을 이제 좀 찍어봤더니 되게 재밌는 관계가 있더라는 게 논문에 실려 있어. 이걸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미니어한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두 개의 단어가 다 하나씩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인데 위에 있는 거는 여성형이고 아래에 있는 건 남성형이에요. 예를 들어 이모랑 이모부는 같은 단어죠. 나한테 삼촌인데 그 여자는 우리가 엔트라고 부르고 남자는 엉클이라고 부르죠. 뭐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퀸이나 킹도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라는 뜻의 여성형은 퀸, 남성형은 킹 이런 관계가 있죠. 이게 관계가 되게 비슷한 벡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의 이걸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엔트라는 단어에서 우먼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거기다가 맨이라는 벡터를 더하면 대충 엉클에 가까운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런 식으로 어떤 선형적인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이걸 의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돼서 이 단어 봐라. 의미 잘 담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비주얼라이즈 해준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이걸 가지고 모든 단어는 제가 벡터로 만들어서 쓸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저거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들어진 모델 다 있고 그거 해보면은 벡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단어들을 다 벡터로 만들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시퀀스에다가 넣고 모델링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할 건데 단어를 어떻게 벡터로 만들어요? 할까봐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됐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모델을 배울 건데 한 가지 모델인데 두 가지 버전을 배울 건데 첫 번째가 가장 간단한 many to one 관계를 다루는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괜찮죠?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벌써 어려우면 안 돼요. 네. 자, 이거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재밌는 태스크 하나를 좀 소개해 주고 그걸 어떻게 푸는지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라는 건 단어들의 시퀀스예요. 이게 주어졌을 때 얘가 긍정적인 문장이냐 부정적인 문장이냐를 클래스파이 하는 문제를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sentiment analysis problem이라고 부르고요. 아웃풋은 이제 뭐 0 아니면 1이 나오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리그레션으로 풀어가지고 0과 1 사이에 뭐 0.9 그러면은 꽤 긍정적인 거, 0.2 이러면은 좀 중간인데 그게 좀 부정적인 거 이런 식으로 리그레션으로 풀 수도 있겠죠. 어떻게 풀까요, 이거? 텍스트 딱 주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맞춰라. 이런 거 어떻게 풀까요? 언뜻 들으면 되게 쉬운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로덕트 리뷰. 우리 그 쿠팡 같은 데 물건 사면 이제 리뷰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이 제품이 어떠고 저쩌고 쓰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물론 별점도 보지만 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좋을 때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유용한 제품이야. 아, 나 이거 되게 좋아. 이런 단어들이 쓰여 있으면 좀 좋을 가능성이 높고, 아, 되게 실망했어. 이거 싫어. 이런 단어가 있으면 좀 낮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냥 단어마다 어떤 가중치를 배워가지고 합산하면 대충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여기 지금 예시만 보셔도. 자, 여기 the one and only negative is 라고 쓰는 저 표현은 야, 이 제품 다 좋은데 하나 유일하게 안 좋은 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게다 좋다는 뜻이 사실 저기 포함되어 있어요. 네거티브라는 단어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인데 저거 하나 가지고 낮은 가중치를 줄 수가 없어요. 앞에 the only, one and only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밑에도 보시면 occasionally can hear clearly 이렇게 하면은 occasionally라는 게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부사죠. 그래서 not이 없는데도 쟤는 사실 클리얼리하게 들린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진짜로 그 냉소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별론데 말로는 겁나 좋다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사람을 읽으면 아는데 단어 하나가 아니어가지고 저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안 잡히겠죠, 저런 거는.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한 태스크는 아니다. 이게 문장과 문맥을 좀 이해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오늘 요거를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CNN 배웠으니까 CNN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일단
모든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배웠던 워드투백이나 글로브를 써서 하나의 엠베딩으로 다 만들어요. 그러면 뭐 exceptional value for money, easy to use 이런 좋은 리뷰가 있는 그 텍스트를 가져와서 얘네들 하나하나를 글로브에다가 통과시켜주면 뭐 저런 벡터가 하나씩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컨볼루션을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 주로 다뤘던 컨볼루션은 이미지를 다뤘기 때문에 2D 컨볼루션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3x3 패치 가지고 쭉 돌리면서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원디멘셔널에서 해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3x3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3짜리 컨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요 컨브 필터가 요 12개에 대응이 되는 필터가 있고 여기서 하나씩 대응되는 거 곱해 가지고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트라이드를 지금 2로 했어요. 그러면은 두 칸 움직여서 또 값이 나올 거고 또 두 칸 움직여서 값이 나올 거예요. 지금 아웃풋 채널이 세 개인 거예요. 컨볼루션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더 간단한 버전이에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한층 더 쌓아볼게요. 이번에도 3짜리 필터를 하나 써주면은 9개니까 9개짜리 필터 써가지고 아웃풋이 나오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클래스파이어를 하나 해주면은 얘가 긍정적이면 1, 부정적이면 0. 아웃풋으로 내게 하고 정답 주고 백프로 피우면은 되겠죠?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어요? 될 것 같죠? 자, 이 방식의 문제가 뭘까요? 저 방식의 문제점은 우리가 이미지에서는 CNN을 많이 쓰는데 이미지는 우리가 이 CNN 같은 경우에는 인풋 사이즈가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7단어를 넣었더니 하나가 딱 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긴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세 단어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 하나가 더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세 개 했을 때 딱이 안 맞죠. 그리고 더 긴 게 들어가면 저 아웃풋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뒤에 두 개가 나오고 세 개가 나오겠죠. 여기. 그러니까 인풋 길이가 길어지면 아웃풋 길이도 같이 길어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게 되겠죠. 뭔가 이상하죠. 인풋의 길이가 달라지면 안 돼요. CNN은. 폴리커넥티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미지를 강제로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이 쉽잖아요. 그냥 툴들 많죠. RC 같은 거 쓰면 다 할 수 있죠. 코드로 짜서도 할 수 있고 리사이즈 하는 게 쉽고 그런다고 해도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해상도만 달라지는 거지. 근데 문장은 본질적으로 길이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원래 주어진 길이를 우리가 정해진 일정한 길이로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리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어떤 문장이든 15단어로 다 바꾸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챗GPT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variable length를 다루는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 태스크예요. 지금같이 CNN이나 폴리커넥티드로 처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새로 나온 아이디어가 인코더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데 얘는 뭘 할 거냐면 전체 시퀀스를 인풋으로 받아서 길이와 상관없이 이 전체 시퀀스를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의 인베딩에다 표현해주는 인코더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7단어가 들어오면은 일단 벡터를 만들고요. 인코더에다가 이걸 쭉 넣어서 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요 하나의 벡터에다가 저 내용을 다 담아서 하나의 벡터로 표현을 어떻게든 하라고 하는 이런 인코더를 만들어주고 이거 위에서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돌리게 되면은 밑에 몇 개짜리가 들어가든 저 인코더는 처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게 목표예요, 지금. 됐죠? 이렇게 하면은 단어도 벡터로 표현되지만 요 센텐스도 벡터로 표현이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인코더는 인풋이 길이가 어떻건 간에 하나짜리가 들어오든 200개짜리가 들어오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겁니다. Recurrent Neural Network라는 거고 줄여서 RNN이라고 부르는데 RNN은 인풋으로 주어진 시퀀스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해요. 순서대로 읽어서 한 번씩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Internal State라는 걸 갖게 되는데 일부러 분홍색으로 써놨어요. 이 RNN의 Internal State가 존재하게 되고 그 Internal State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얘가 지금까지 읽은, 한 번에 하나씩 읽는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까지 읽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이 인터널 스테이트예요. 그걸 우리가 의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스텝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내가 이번에 읽은 데이터가 하나가 있을 건데, 그거 읽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올드 스테이트에다가 내가 이번에 읽은 정보를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인터널 스테이트를 만드는 역할을 매 스텝마다 하게 될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인풋이 들어오는데 한 번에 우리가 아까처럼 하나 해가지고 다음 거 처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거랑 이번에 읽은 거랑 가지고 새로운 RNN 스테이트 업데이트 해야 되고, 다음 거 읽어서 또 이걸 한번 다시 처리하고, 저 RNN 스테이트가 계속해서 바뀌는 작업을 해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랑 되게 다르게 생겼죠. 저렇게 피드백이 있는 루프가 있어요. 보기만 해도 어렵게 생겼죠. 자, 요거를 조금 보기 쉽게 그래서 그려본 게 요 익스팬디드 뷰예요. 처음에는 아무 데이터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 RNN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야겠죠. 저기 들어가는 정보는 내가 지금까지 읽은 전체 내용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도 안 읽은 상태에서는 그냥 뭐 0이든 뭐든 랜덤한 값이든 뭔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H0가 있고, 그 다음에 인풋을 X1부터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H1에서 H1으로, H1에서 H2로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시켜서 내가 지금까지 읽은 정보를 거기 가지고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피드백 루프를 그리지 말고, H0라는 상태에서 X1을 읽었으면 얘를 H0에 잘 버무려 넣어서 H1을 만들고, X2를 읽어서 또 여기다 잘 버무려 넣어서 H2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면 시퀀스를 다 읽으면 마지막에 XT번까지 읽으면 HT 안에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방금 전에 봤던 피드백 루프가 있는 거랑 이거랑 같은 그림이에요. 같은 그림인 거 이해되세요? 아까는 X를 그냥 시퀀스로 밑에다가 써놨었는데, 풀어서 써놓으면 피드백 루프가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한 번의 흐름으로 가는 걸로 잘 보이죠? 요게 같다는 걸 잘 이해하시면은 복잡한 계산은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이제 다시 간단하게 그렸어요. if 시퀀스는 x1부터 xt까지 순서대로 들어오고, 얘의 식을 한번 써보면은 xi 번째 걸 읽어서, small t를 쓸게요. small t 번째 걸 읽어서 그때 여기 가지고 있었던 RNN의 hidden state는 t-1번째 것까지 읽었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ht-1과 xt를 읽어서 무언가 어떤 처리를 해서 펑션을 통과해서 다음 히든 스테이트인 ht가 나오게 만드는 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이죠. 저 그림이 저 식이 되는 거 이해되세요? 됐죠? 그리고 요 펑션은 우리가 머신러닝이니까 뭔가 학습을 하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 펑션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게 하고 싶어요. 원하는 작업이 뭐예요? 저 시퀀스의 의미를 잘 버무려 담아서 마지막까지 그 연산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H, 저 라지 T가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잘 담고 있어야 되겠죠. 잘 담고 있다의 의미는 그 뒤에 붙어 있는 태스크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 W를 이제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펑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W를 이제 학습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같은 W를 사용해야 돼요. 매 스텝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거 읽었을 때 H0에서 H1으로 갈때 쓰는 W, H1에서 H2로 갈때 쓰는 W 다 따로따로 있어도 되잖아요. 따로따로 있는 거랑 같은 걸 쓰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자, 매 스텝마다 첫 번째 스텝에서 두 번째 스텝 갈때 특성을 배우는 W가 있고, 두 번째 스텝에서 세 번째 스텝 갈때 배우는 W가 따로 있으면은 좋은 점은 뭐예요? 그 스텝에서의 특성을 잘 배울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arbitrary length를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그럼 학습 데이터에서는 예를 들어 시퀀스가 15개짜리가 제일 긴 거였는데, 테스트셋에는 20개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5번째에서 16번째 넘어가는 건 본 적이 없죠. 배운 적이 없죠. 그럼 그냥 무작위 값으로 있겠죠. 처리가 안 되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arbitrary length를 처리가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이 좀 맞아야 돼요.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넘어갈 때, 예를 들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갈 때랑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때 물리적으로 되게 다른 거를 다루는 시퀀스라면은 이렇게 하면 잘안될 텐데,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뭐 비디오라든지 그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그거에는 인베리언트예요. 비디오라는 건 아무 데서나 끊으면 거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니까. 문장은 조금 다르긴 한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걸 다 따로따로 배울 이유는 보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이걸 표현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arbitrary length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펑션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ht-1이랑 xt를 받아서 무언가 펑션을 처리를 해서 ht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구성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fully connected layer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인풋 받은 거에다가 어떤 runnable 파라미터를 리니어하게 곱하고 그 액티베이션 펑션 하나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썼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쓰던 뉴럴 네트워크죠. 요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그냥 한번 해보자. Why not? 인 거예요. 근데 얘는 인풋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그렇죠? ht-1이랑 xt 두 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w도 두 개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ht-1 앞에 붙는 거를 WHH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HT-1에서 HT로 보내주는 애라는 뜻으로 HH를 붙이게 되고 XT 앞에 붙는 W는 X에서 H로 보내주는 거라고 해서 WXH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요 두 개를 어떻게 합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도 그냥 덧셈을 시키자. 알아서 배우겠지. 이렇게 하면서 덧셈을 해요. 그리고 non-linearity로 이제 시그모이드를 많이 썼었는데 왜인지 묻지 마시고 이 논문을 처음 쓴 사람은 그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썼어요. 참고로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에요. RNN이 나온 것도 최근 들어서 한게 아니라 진짜 딥 뉴럴 네트워크 나오기도 한참 더 전에 이게 나왔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이거는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를 쓴 거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 각각에다가 W를 곱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 그림이 그려지죠? H 쪽에는 WHH가 곱해지고, X 쪽에는 WXH가 곱해지고, 둘이 더해서 탄젠트 하이퍼볼릭 통과시키고 나온 게 HT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전체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H0, 처음에 일단 아무렇게나 초기화를 시작을 해놓고요. 여기는 랜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아무 정보가 안 들어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여기에 시퀀스의 첫 번째 정보를 읽었어요. 첫 번째 단어의 엠베딩을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WHH 곱하고 여기다 WXH 곱해서 둘이 더하고 탄젠트 하이퍼블릭 통과시키면 H1,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가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H1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X1 하나 읽었으니까 요거의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겠죠. 여기다가 다음 거 읽으면 똑같이 여기다가 WHH 곱하고 여기다 WXH 곱하고 더해서 나가면 여기는 이제 1번과 2번의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나왔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 하면은 1번과 3번까지 처음부터 지금 읽은 것까지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건 우리가 사용되는 요 빨간색 W들, 요 웨이트들은 다 항상 똑같은 걸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WXH는 항상 같은 걸 쓰는 거고요. WHH도 이렇게 항상 매 스텝마다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요 둘이는 당연히 달라요. 근데 기호가 같으면 같은 걸 쓴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할 거냐? 저 시퀀스를 저렇게 이제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담았어요. 요 H3가 X1부터 X3까지 읽은 내용을 잘 버무려 담은 하나의 벡터라 그랬죠. 센텐스 레벨 인베딩이 됐죠. 얘를 가지고 뭘할 거냐면 우리 그 sentiment analysis 테스트 풀고 있잖아요. 이 문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거 클래스파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위에다가 리니어 클래스파이어 하나 붙였어요. WHYN, H에서 Y로 보내주는 거라서 WHY라는 거 하나 곱해서 클래스피케이션 테스크니까 시그모이드 하나 통과시켜주면 0과 1 사이의 값이 아웃풋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클래스피케이션 할 때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시퀀스 레벨 전체 인베딩에 대해서 어떤 리니어 레이어 하나 곱하고 시그모이드 통과시켜주면 되고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그냥 시그모이드 없이 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시퀀스를 우리가 하나씩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히든 레이어에다가 그 정보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포함시켜 나가다가 끝까지 다 했으면 걔를 가지고 아웃풋 우리가 원하는 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됐어요? 큰 그림 이해되시나요? 요게 RNN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센티멘트 아날리시스를 이 RNN을 이용해서 푸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H0 처음에 무작위로 만들어 놓고 exceptional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읽히면 얘를 글로브로 만들어 가지고 x1이라는 벡터를 만들고 얘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연산을 하는데 이쪽에는 wxh를 곱하고 이쪽에 whh를 곱하고 둘이 더해서 현재 타입업을 통과하면 h1이 나와요. 두 번째 단어 읽으면 또 똑같이 이렇게 되고 같은 whh랑 wxh를 써서 처리를 해주면 다음 h2가 나오고 방금 봤던 거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단어 읽을 때마다 해서 여기까지 다 읽었어요. Exceptional value for money. 돈이 아깝지 않다. 좋은 리뷰죠. 이렇게 읽었을 때 문장 레벨에 이제 시퀀스 임베딩이 나왔으면 여기 위에다가 WHY를 곱하고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주면 얘는 굉장히 긍정적인 리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0.8이라는 스코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포워드 패스예요.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이 있으면 WHH랑 WXH랑 WHY를 써서 어떤 input을 넣었을 때, 아, 이거 되게 긍정적인 리뷰야 라고 지금 답이 나오는 걸 해본 거예요. 요거를 학습시킬 때는 어떨까요? 정답이 있어야겠죠? 이 리뷰는 원래 positive한 리뷰다라는 1이라는 레이블이 원래 존재했어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 학습시킬 때뭐 했어요? 예측과 정답 맞춰보고 로스 계산하죠. 얘는 리그레션이니까 뭐 스퀘어드 로스 같은 거 쓰면 여기서 로스가 발생을 하겠죠. 우리의 정답과 실제 정답이 완전히 똑같지 않으니까 로스가 발생을 하죠. 이거를 백프로파게이션을 쭉맨 앞까지 해주는 게 학습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었죠. 맨 뒤에서 지금 로스가 발생을 하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했던 게 WHY를 곱하는 거였었죠. 그거를 통과하면서 이 로스를 WHY로 미분한 거가 얘한테 지금 반영이 되면 되겠죠. 백프로 할 때.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올때 우리가 뭘 했냐면 WHH를 곱했죠. 그걸로 미분을 하는데 걔는 H4까지 온 거에다가 H4를 WHH로 미분한 거 하나 곱해주면 이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WHH를 우리가 매번 매스텝마다 곱했잖아요. 그 앞에 스텝도 똑같이 이 로스를 WHH로 미분한 게또 추가가 돼야죠. 이거는 여기까지 온 거에다가 그렇죠? 이게 이거였죠. 여기까지 온 거에다가 그 H3에서 한번더 미분을 해가지고 얘랑 얘가 지금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같은 WHH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다 더해져서 WHH에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이게 맨 앞에 스텝까지 다 더해져서 같은 WHH에 저 미분된 게 더해져야 돼요. WXH 쪽도 마찬가지. 얘도 여기까지 왔을 때그 H4까지 온 거에다가 XH를 한번더 미분한 게 여기서 발생하는 그 그레디언트죠. 얘를 WXH를 업데이트하는 데 써줘야 되고 요 스텝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온 다음에 WXH로 미분한 게또 나오는데 요 둘이 똑같이 생겼죠? 실제로 같은 variable에 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variable이니까 실제로. 그래서 얘도 스텝 개수만큼 저 그레디언트가 다 발생을 하고 저걸 다 거기다 더해줘야 돼요. 요게 큰 문제를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원래 이것도 숙제를 써보라고 했는데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거는 파이토치를 쓰시면 제가 다 해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many to one RNN이었어요. 우리가 문장 전체에 대해서 이게 파스티브하냐, 네가티브하냐를 맞추는 문장을 다 읽고 딱한번 예측을 하는 게 many to one이었고, 아까 many to many가 있다 그랬죠. 매 스텝마다 아웃풋을 내고 싶은 그런 태스크를 요 똑같은 RNN을 써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단어 얘기했는데, 언어란 무엇인가요? 언어학과 있나요, 혹시? 저는 언어학과 출신. 있나요? 언어가 뭐예요? 언어의 정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consisting of words used in a structured and conventional way. 단어들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되는 거를 언어라고 한대요. 요거는 사전적인 정의랑 우리가 하는 정의랑 좀 같아요.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잖아요. 랭귀지를 모델링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단어들이 시퀀스로 주어졌을 때 이게 그 언어에서 쓰일만한 문장이면 라이클리우드가 올라가고, 그냥 랜덤하게 배열해놓으면 그거는 그 언어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낮아지게. 사람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한국말을 할 줄 알아도 한국말 문장 같은 문장이 있고, 그냥 말이 안 되는 한국말 단어들이 연결돼 있어도 저건 언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모델링 해주는 그래서 probability for a sequence of words, 이게 랭귀지 모델이에요. 예를 들면 I study machine learning, 이거의 확률은 machine I learning study보다 높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문장이고, 영어라는 랭귀지 모델이 인정하는 문장이고, 얘는 좀 이상한 문장이죠. 물론 영어는 영어예요. 딱 보면 영어인 건 알겠는데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쓰지 않죠. 확률이 낮죠. 우리가 실제로 쓸 때. 또는 단어의 선택. My computer is very slow 하면은 말이 되는 거고, 우리가 많이 쓰이는 문장이라는 걸 바로 아는데, My computer is very short. 뭔 소리야? 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나 어떤 구조나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랭귀지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가면 확률이 높고, 아니면 확률이 낮고, 아예 뭐 그건지도 모르겠으면 확률이 0이고, 이렇게 되는 게 랭귀지 모델이에요. 이 랭귀지 모델을 해볼 건데, 옛날에는 딥러닝 시절 이전에는 이런 걸 했었어요. N-grams라고 해서 그 챗GPT가 하는 테스트가 딱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읽은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단어 예측하는 기계예요. 사실 챗GPT가. 근데 내가 지금 준 문장 다음에 올 단어를 맞추는데 어디까지 참고해야 되느냐, 뭐 그 앞에 모든 역사를 봐야 되느냐, 최근에 몇 단어만 보면 되느냐, 아니면 한 문장만 보면 되느냐, 이거를 Markov Assumption이라고 해서 바로 앞에 단어 하나만 봐도 된다 라고 가정하고, 바로 앞 단어가 뭐였으면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는 수많은 문장들을 그냥 읽어서 통계를 내서 이 단어 다음은 이거다 라고 찍으면은 되겠죠. 그게 가장 무식한 방법인데 정확도는 떨어지겠죠. 당연히 한 단어만 보고 다음 단어는 어떻게 항상 맞추겠어요. 그래서 두 단어를 보고 그럼 하나를 맞추자 하는 게 2g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두 단어들의 조합에 대해서 그 다음 단어가 나올 거에 대한 확률을 다 우리가 통계를 내야 되겠죠. 3차원의 표가 필요하죠. 그래도 완벽하게 안 되겠죠. 뉴욕 하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뭐 어떤 동사가 나오겠죠. 근데 뭔지 모르잖아요. 세 단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에 세 단어를 보고 그 다음 단어를 맞추려면 표가 몇 개가 필요해요? 3차원짜리 표에다가 하나씩 단어가 다 있어야 되니까 4차원짜리 표가 필요하죠. 한 단어를 더 보는 순간 익스포넨셜하게 이게 하나씩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우리가 그만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문장이. 그러니까 통계를 제대로 못 내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가 부족하고,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모자라가지고 잘 안 돼요.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냥 소개만 드린 거예요. 우리는 RNN을 쓸 거예요. RNN을 쓸 건데 그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장을 읽고 있는데 그 다음 단어로 뭐가 나와야 될 것이냐, 또는 지금 이번에 나온 이 단어가 그럴듯한 단어는 아니냐, 이런 거를 맞추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든 스테이트가 HI까지 있을 때 걔는 무슨 정보를 담고 있냐면 처음부터 그 I 번째 단어까지 모든 단어들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RNN의 장점은 메모리가 커지지 않아요. 왜? 얘가 메모리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WXH, WHH, WHY. 근데 이거는 똑같은 걸 항상 쓴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인풋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물론 인풋이 커지면 그거는 메모리에 올리긴 해야 되는데 그거 빼고는 모델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아무리 길어져도 메모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죠. 방금 전에 봤던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얘는 문장이 길어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걸 표를 저걸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RNN을 써가지고 이 테스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아웃풋으로 우리가 뭘 예측해야 되느냐. 원래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 H3를 가지고 얘가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뭐 이런 거를 클래스파이 하는데 아까 썼었는데, 요번에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문장이 이 언어에서 그럴듯한 문장이냐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1 아니면 0이 나오게 하고, 이건 그럴듯한 문장이면 1 아니면 0 이렇게 만들면은
될까요? 되긴 되죠. 뭐 그걸 원하는 거긴 한데 학습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학습시키려면 되게 많은 문장들을 1과 0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왕창 때려놓고 어떤 게 1이고 0인지 제가 배우기 해야 되는데 이 길이가 길어지면은 그 데이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익스포넨셜하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건 할 수가 없어요. Exponentially increasing number of sample이 필요해요. 메모리는 그렇게 안 쓰지만 아까 그 n그램 생각해 보면 메모리가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난다 그랬죠. 문장 길이 긴걸다 기억하려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거는 메모리는 더안 쓰지만 데이터는 그만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estimating probability를 단어 레벨에서 하는 거예요. 매 단어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읽은 다음에 그 어떤 값을 예측을 해요.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문장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펙큘럽을 하고 두 번째 단어까지 읽은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된 문장인지 아닌지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단어 레벨에서 저걸 처리를 하면은 훨씬 적은 데이터를 이걸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는 뭘 하냐면 다음 단어 예측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챗GPT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읽은 문장 다음에 올 단어가 뭐냐를 맞추게 하고 실제 정답이 있잖아요. 원래 문장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야, 너그 단어 아니고 이 단어야 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단어를 예측하는 거지만 얘가 실제로 하는 건 뭐냐면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해요. 뭘 예측하냐면 사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후보가 되는 모든 단어들을 각각 확률을 다 예측을 하고 맥스인 거를 우리가 여기다 실제로 찍어주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해요. 그리고 정답인 확률 분포가 있죠. 정답인 단어는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던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죠. 그거를 단어를 여기서 다 예측을 하고 정답이랑 맞춰서 이럴 때 쓰는 로스 배웠었죠. 크로스 엔트로피랑 해가지고 그 지금 이번 단어에서 맞춘 확률과 원래 가지고 있는 정답이랑 이거 해주면은 우리 전에 배웠던 크로스 엔트로피 써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됐는지를 가지고 얘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요거를 매 스텝마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이번에 다음 단 나올 단어 맞추고 또 다음에 나올 단어 맞추고 이렇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Expanded View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는 인풋을 받고 끝까지 다간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딱 아웃풋을 내는 식으로 돼 있었어요. 왜냐면 Sentence 레벨에서 Classify 하는 거였으니까. 이번에는 매 단어마다 다음 단어가 뭘지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웃풋이 스텝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다음 단어 맞추고,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다음 단어 맞추고, 이걸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Expanded View에도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달라진 거예요. 아까랑 구조는 똑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WHH랑 WXH랑 WHY 항상 같은 거 쓴다라는 사실도 똑같아요, 매번. 그래서 WHY로 아까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썼는데 얘도 아웃풋을 낼때 어떤 히든 스테이트에서 아웃풋으로 나갈 때 곱하는 거는 항상 WHY로 똑같은 걸 쓰는 거예요. 식으로 쓰면은 아까랑 같은데 아까 슬라이드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는 이게 라지 T였을 거예요. 대문자 T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스텝에서 딱한 번만 하니까. 여기서는 매 스텝마다 하니까 이 스몰 T를 써서 1, 2, 3 이거를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걸 표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일 때는 시그모이드 쓰고 아닐 때는 안 쓰고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WHY를 곱해서 아웃풋이 나가는 식으로 됐죠? 모델은 알겠는데 아까 그 부분이 좀잘 이해가 안 되죠? 결국 여기서 나온 아웃풋이 확률 분포니까 거기 위에서 정답이랑 맞춰가지고 로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도 매 스텝에서 주어줘야겠죠. 예측을 매 스텝마다 하니까 정답도 매 스텝에서 줘야 되겠죠. 첫 번째 단어 읽은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예측했으면 두 번째 단어가 정답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거 맞춰서 얘에서 로스가 발생한 만큼 백플랍 돌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까지 읽은 다음에 세 번째 단어 예측했으면 세 번째 단어랑 실제 세 번째 단어랑 맞춰보고 확률 분포 틀린 만큼 로스 발생한 거 앞으로 흘려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하고 쭉 하고 이렇게. 이게 겹쳐있는 부분들은 합산이 돼야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걸 곱했기 때문에.
여기 WHH 지금 세번 곱했으니까 WHH에는 얘는 예측을 틀리게 하는데 세 번의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한 만큼을 고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세 번이 더해져야 되겠죠. 같은 변수가 세번 쓰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겹쳐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도 복잡한데 다음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그냥 결과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인풋 읽어서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업데이트해서 그걸 바로 사용했었죠. 근데 이거를 여러 층을 쌓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의 1층의 0번이란 뜻이에요, 이게. 1층의 0번은 X1을 바로 받아서 1층의 1번이 돼요. 2층은 얘를 받아요. 얘가 인풋이에요. 얘를 받아서 2층의 1번으로 업데이트하고, 3층은 그걸 받아서 3층의 1번으로 업데이트해요. 그리고서 3층까지 간 다음에 얘가 아웃풋을 WHY를 곱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층을 쌓아주면은 그 지금 X에서 Y로 가는 저 관계가 아까 한 층으로 다 표현되지 못할 만큼 복잡한 경우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CNN 여러 층 쌓듯이 얘도 복잡한 패턴을 배우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만 알면 지금까지 사실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사실 다 짜보면 좋겠지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파이토치를 써서 이걸 할 건데 파이토치를 쓸 때도 처음에 되게 헷갈릴 거예요. 얘가 인자로 받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예제가 있어요. 자, RNN이라는 걸 만들 때 우리가 세 개를 줘야 되는데 저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에 있는 10은요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 X의 크기예요. X가 뭐 10디멘션짜리는 여기다 10이라고 쓰는 거고 우리가 그 글로브 같은 거 쓰면은 784인가 뭐 그래요. 그 숫자를 써줘야 돼요, 여기다가. 얘가 인풋으로 받을 디멘전이 저기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해줄 거는 요 히든 스테이트의 크기예요. 히든 스테이트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20이라고 정해진 건데, 앞에 거보다는 보통 좀 커야 돼요. 왜냐면 얘는 저걸 여러 번 받아가지고 요 히든 스테이트에다가 지금까지 읽은 걸다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10디멘전 짜리를 10개 읽었는데, 저기는 5디멘전이면은 정보를 더 작은 데다 꾸겨 넣어야 되니까 당연히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는 좀 크게 잡아줘야 정보를 좀 많이 잃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겠죠. 20, 2배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은 뭐냐면 요거 몇층 쌓을 거냐예요. 또1 하면 아까처럼 한 층짜리. 여기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층짜리.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해주면 RNN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인풋은 우리가 그 시퀀스의 랭스하고 배치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인풋 디멘전 이렇게 세 개를 정해줘야 되는데 자 시퀀스 랭스는 뭐냐?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왜죠? 시퀀스 랭스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며요 근데 저걸 정해줘야 된다는 건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시퀀스가 몇일 줄 알고 저기서 쓰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맞긴 맞는데 이걸 우리가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기는 한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예요. 결국 배치 사이즈가 지금 1이 아니고 1보다 큰 값을 하면 여러 example를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얘네들 간에 서로 길이가 다를 거잖아요. 그거에 맥스된 길이를 보통 넣고 뒤에 이제 그 곤란이 생기는 곳들은 그냥 그 패딩, 제로 패딩을 해가지고 보통 넣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건 그냥 컴퓨테이션을 한 이유로 이 시퀀스의 랭스를 정해주기는 해야 돼요. 그걸 써줘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H0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값을 가질지는 우리가 랜덤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랜덤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얘는 층마다 1층, 2층, 3층에 0번이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3개 만들어야 되고 배치 사이즈만큼 만들고 그다음에 이 크기 20디멘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RNN에다가 요 인풋을 넣어주게 되면 인풋이랑 H0 넣어주게 되면 요거 쫙 계산해가지고 아웃풋이랑 히든 스테이트들이 뚝 나오게 돼요. 아웃풋은 여기 있는 Y들, 히든 스테이트는 요 마지막 층에 있는 히든 값들. 됐죠? 이렇게 하면은 앞에 있는 우리가 원리를 다 이해했으면은 이거 써서 페프럭 시켜주면 얘가 알아서 다 해줘요. 아까 그 복잡한 거는. 있나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RNN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우선 RNN을 왜 쓰냐? 왜 좋으냐? 이거는 variable length의 인풋을 다룰 수 있는 몇안 되는 모듈 중에 하나예요.
길이가 얼마가 되든 간에 메모리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또 모델 사이즈가 인풋의 길이에 상관없이 늘어나지 않는다. 모델을 만드는 시점에는 얼마나 긴 인풋이 들어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거 몰라도 그냥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쓰는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건지 상관하지 않고 길이 마음대로 넣어서 쓸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 히든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처음부터 지난번까지 읽었던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들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arbitrary step의 길이에 대해서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정보도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그리고 뭐 same as 쓰는 게 그 이유죠. 근데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요. 단점은 느려요. 자, 왜 느리냐? 얘는 시퀀셜한 본질이 있죠. 앞에 게 있어야 다음 걸 계산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식이. T를 알려면 T-1스텝의 히든 스테이트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인풋 넣고 그냥 한꺼번에 쭉 패러럴하게 처리하는 게안 돼요. 하나씩 한 단계 계속 돌아야만 64스텝까지 왔을 때 워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느리다는 게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이제 좀 치명적인 문제인데 이 RNN은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로부터 굉장히 취약해요.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뭐였는지는 기억나시죠?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되게 깊이 쌓았을 때 그레디언트가 초반까지 전달이 잘안 돼가지고 학습이 잘안 됐던 문제. 그래서 뭐 저거 해결하려고 많은 짓을 했죠, 지금까지. 근데 이걸 다시 만나게 돼요, 다음 시간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떤 때보다 더 심각해요. 이걸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는 처음부터 거기까지 읽은 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말이 돼요, 그게? 우리가 디멘전을 되게 크게 적어줬으면 모르겠는데 10디멘전짜리를 5,000개를 넣으면서 20디멘전 적어주면 뭐 거기 그 정보가 어떻게 다 들어간다고 들어가겠어요, 그게? 어쨌든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 롱레인지 디펜더스는 거의 보존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죠, 근데 뭐한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한 다음에 굉장히 디테일한 앞에서 얘기했던 것 질문 딱 던지면은 그 통신선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토플 같은 거 시험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었던 얘기는 다 까먹고 마지막에 한 얘기만 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거가 좀그긴 문장 같은 걸 이해하거나 뭐 문단 같은 걸 이해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때 이거 그냥 쓰면 잘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는 최근에 있는 것밖에 못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이제 이 시퀀셜 모델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4시간 동안 수업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 RNN을 이용해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약간 개선된 버전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결국 RNN은 저첫 번째 문제 있죠. 이 시퀀셜하게 계속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느리다라는 저거는 끝끝내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게 사실 성능이 더잘 나오는데, 마지막 두 시간은 그거를 다루면서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